세계보건기구는 고구마, 토마토와 함께 케일을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지목했다. 건강에 이롭다는 브로콜리도 케일을 개량하여 만든 품종이다. 케일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항암 효과. 인돌삼 카비놀이 함유된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등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그 중에서 케일이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 뼈 건강. 50대 이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호르몬 감소로 근력 저하, 골격계 노화가 진행돼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는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케일에는 우유보다 2.8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 3. 만성염증 완화. 케일에 함유된 다량의 비타민 A, 루테인은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염증 물질의 활동을 저해하는 항염 효과가 있다. 4. 면역력 강화. 케일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매우 높아 체내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5. 시력 보호. 케일의 풍부한 루테인은 강한 자외선 및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흡수하여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6. 숙변 제거. 케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질긴 케일을 소화시키기 위해 장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숙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의사항. 1. 가열 시 이로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므로 가급적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2. 공복이나 과다 섭취 시 쓴맛을 내는 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속쓰림,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3. 하루 25잔 이내로 먹는다. 주스나 즙으로 마실 때에는 하루 한두 잔이 적당하다. 4. 케일 주스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한 스푼 넣어서 갈아주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 5. 케일 표면의 하얀 가루는 잎의 수분과 영양분 손실을 방지해주는 큐티클층으로 섭취해도 된다. 6. 보관 시 잎이 위로 가게 하여 세로로 세워 냉장 보관한다.